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짜잔, 아트 아쿠아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우리 유튜버 아트칼님께서 오늘 굉장히 재미난 거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아트칼님께서는 탕카니카의 호수에 사는 그 물고기 어종들만 키우시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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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야, 여기 오면은 항상 진짜, 와, 여기가 제가 좋아했던 자리인데. 아이고, 이거 뭐야, 귀여워. 이게 아트칼님께서 항상 제가 보면서 느낀 거지만 번식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애기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면은, 와, 여러분들, 이게 탕카니카 호수에 사는 바로 탕어 친구들을 번식을 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 국내 최고이지 않을까. 우와, 보이세요? 제 생각에 지금 대충 본 것만 해도 1000마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알이 또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관리 상태가 최고라는 겁니다. 이게 물냄새조차 좋네요. 제가 저번에 네. 왔을 때보다 확실히 애들이 좀 더 성장하고 네. 더 청결해지고 더 깔끔해지고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봄이 되면서 어종을 좀 몇 개 더 네. 추가했고요. 네. 앞으로 더 추가할 게 많지만 너무 급하게 추가했다가 이제 고기들이 폐사할 경우가 있으니까 안정된 수질과 환경을 맞춘 다음에 네네네.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 오네이트 맞죠? 네, 다이아몬드 백타르핀 오네이트입니다. 아, 너무 이쁘다. 이번에도 오네이트 친구를 그 이제 오브리더님께서 직접 사육을 하시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서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얼굴도 순백색에다가 너무너무 이쁜, 거의 완수생이라고 할 정도로 물에서 잘 활동하는 친구인데. 너무 이쁘죠? 오, 여기 CRS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새우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새우 키우다가 거의 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많이 죽여 먹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CRS는 아니고요. 설화라는 그런 개체입니다. 설화요? 예. 이름 이쁘네. 설화? 설화. 아, 설화! 와, 뭐야. 이거 혹시 뭐예요? 수조? 아. 예, 제가 이번에 한번 제작한 네. 수조인데요. 와, 뭐야, 몇 미터예요? 지금 길이가 2400이고요. 폭이 1200, 높이가 800입니다. 와, 이만한 수조에 물이 들어가면은.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두툼하네요, 유리수조. 예, 유리를 지금 두 겹을 대서 네. 접합면이 지금 한 24T가 지금 됩니다.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 수조가 이렇게 크면은 이제 물의 양이나 물의 무게나 이제 수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쿠아리움에서도 네, 맞아요. 막 몇십 cm의 유리 두께로 네. 한다고 네. 오, 이걸 하시다니. 그리고 여기에는, 와, 이 친구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개량종인가요? 아니면 진짜 원래 이 색깔인가요? 이거는 개량종입니다. 개량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원종에서 네. 이렇게 알비노로 나온 그런 개체입니다. 와,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탕어 친구들의 입을 털 건데요. 입 안에 이제 알이나 이제 티어들이 있다고 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혹시 이거 눈이 굉장히 큰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아, 뭔지 아세요가 아니라 뭔가요? 오르나티피니스라고 하는 어종입니다. 뭐라고요? 오르나티피니스. 오르나피티니스. 오르나티피니스. 아, 네. 편집자분이 이거 말 안 해주면 힘들어야지. 아, 네. 그렇다고 해요. 자, 이제 몇 마리 빼가지고 이제 한번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딱 보이시죠, 여러분? 예. 얘 지금 물고 있어요. 얘가 아래가 정상개체고 제가 물고 있는 건데 티가 나나요, 여러분? 완료, 잡았다. 떨어져라. 휴. 오, 얘네 세 개 다 다른 종이에요? 두 마리는, 요 두 마리는 같은 리브하고요. 요거는 데스캄프시 어종이 틀립니다. 두 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마리면 될 줄 알았는데, 어종이 굉장히 알 품은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요 뒤쪽에는 잠시만요. 저 위에는 확실히 보이네요. 이 친구? 예. 아, 이 친구. 예, 입속에 알이 보이죠. 얘네들은 턱이 되게 얇아서 입속에 알이라든지 아니면 치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뱃속에 네. 알이 많이 차 있을 경우 이 뱃속에 알까지 이렇게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네, 여러분들 준비가 됐고요. 지금 어종이 세 종류. 이게 에어레이션 텀블러? 예, 네, 여기 텀블러입니다. 얘들.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리를 넣어가지고 공기를 넣어줘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어스 먼저 한번 잡아서 네네네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등이를 걸려서. 와, 나온다. 와! 와! 별로 안 나오네요. 아, 원래 이 정도 수량은 아닌 거예요? 네, 알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알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아, 이 어종은 트로페우스 네. 치핀비 알비노입니다. 아, 네, 들으셨죠? 일단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오, 아, 나온다. 어,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네, 다 나왔어요. 아, 형가요? 네. 아, 죄송한데 네. 형 뽑아버렸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알을 터는 이유가 이제 사장, 아, 이제 아트칼님께서도 주기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네. 있을까요? 보통 그냥 부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은 네네네. 보통 이렇게 열대어를 이런 한정적인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 새끼를 만약에 나왔을 때 다른 어종이 그 새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더 중요한 거는 이 그 암놈 자체가 모성보다 그 식성이 더 강할 경우 이 밥을 주면은 그 이비 속에 있는 알을 뱉어버리고 먹이를 먹어버립니다. 아~ 뱉어버린 알을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바로 잽싸게 먹어서 이 알 파티를 하기 때문에 알을 다 먹어버리죠. 그런 거를 방지하고 더 많은 그 치어를 브리딩하기 위해서 삼키기 전에 미리 이렇게 털어주고 있습니다. 아, 부화율 높이는 거네요. 예, 결론은. 높이기를 하고 아~ 두 번째로는 예. 이 친구들 이번에는 그 니그리피니스 알비노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지금 이 턱 쪽이 좀 약간 어둡게 보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눈 꼬리도 많이 나와서 거의 치어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와, 꼬부리들 나온다. 우와, 와, 지금 저 물고기도 솔직히 작은데 그 작은 입에서 10마리의 키어 친구들이 뿅 하고 나왔는데 오, 지금 아직 난항이 아직까지는 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니그리피니스 알비노고요. 이 턱 쪽이 얇다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알이 보이실 겁니다. 오, 이게 알이다. 알이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동글동글한 거. 이야,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터니까는 막 나와요. 오! 지금 이 와중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알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하얀색 알은 이렇게 수정이 안 된 그 무정란입니다. 아, 와, 여기 보면은 꼬리 팔락팔락거리는데 나낭 달린 친구인 것 같아요. 어종은 그 렙토소마고요. 네. 네. 그 리브아에서 잡히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렙토소마 리브아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어, 진짜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눈꼬리 달렸네요. 여기들이네. 네. 손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나온 편인가요? 네, 네, 비슷한 알 또는 그 동종 어종끼리 알을 한 텀블러에 놓고서 이제 알을 부화시킵니다. 아, 야, 이게 진짜 한 땀 한 땀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라 할 정도로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게 진짜 해외로 널리 널리 퍼져 나가야 되는데 와, 이것도 신기한 건데 이거. 이것도 신기한 거거든요. 이따가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나랑 다 소비하고 치어가 될 때쯤 되면 네, 예, 그때 치어통에 넣고 브라운 슈림프를 먹이면서 키웁니다. 아, 여기 천적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시모키를 키우고 여긴 시모키를 먹이고. 아, 이렇게 약간 퐁퐁퐁퐁퐁 네, 텀블링이죠. 네, 텀블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 일주일, 이주일이면 되나요? 치어통까지 갈 정도면은 한 3주 정도는 키우고요. 여기서 아~ 지금 이 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3일 정도 지나면 눈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채취한 알들을 다 이런 식으로 텀블러에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연부화한 유어들이 여기 몇 마리 있거든요.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여기 한 3, 4마리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텀블러에 부화시키면 자연부화보다는 확실히 부화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10마리 정도 있죠. 여러분들, 이 친구는 페트리콜라라고 하는 약간 매기과인가요? 네, 예, 매기과입니다. 이 친구가 먹이를 먹으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예.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버린 거죠? 예, 지금
한 입에 삼키지는 못하고 아마 물고 가서 조금씩 뜯어 먹을 겁니다. 와, 대환장 쇼나 대환장 쇼.